예, 교수님. 그리고 OTT 시장의 뭐 미래와 지금 뭐 미국에서는 또 놀라웠던 게 네. 한 가구당 평균 3개. 와. 와, 저 대단하다. 우리는 한 가구당 하나가 간당간당하지 않을까? 그럴걸요? 아, 이게 국민소득 한 6만 불 돼야 3개씩 보는 겁니까? 아니면 미국보다 우리나라 OTT 기간이 짧으니까 우리도 아. 기간이 지나면은 두 개, 세 개 보는 게 그럴 수도 있겠네. 당연해지면 아. 넷플릭스 보고 3프로 보고 뭐 이렇게 구독할 수 있지 않을까는 뭐 그날을 기다리면서요. 예, 오늘도 3부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이 미국 주식으로 우리 옆에 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그 오늘 저희가 1부부터 슈퍼 서프라이즈? 네. 아, 저희 기대가 지금 뭐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죠. 네. 나왔는데 주가에 반영이 안 되는 종목도 있어갖고요. 왜냐면 일단은 뭐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적은 자비가 없습니다. 자비가 네, 뭔가 조금 부족하면 맞아요. 아~ 스크래치. 예, 예, 완벽한 시장을 원하다 보니까 이빨 하나 빠졌다고 또 참 그래요. 일단 애플 예. 같은 기업들은 소폭 밀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올라가는 모습, 그다음에 구글도 올라가는데 뭐 반반입니다. 어제 발표한 기업 중에서 주가 올라가는 거, 떨어지는 거 반반인데 물론 떨어지는 것들이 실적이 안 좋았던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조금 2% 부족한 어떤 그런 느낌 때문에 빠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된 자료를 먼저 볼 건데 어제 왜 빠졌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제 하라? 저는 네. 사실 이렇게 물론 서프라이즈가 나오긴 했지만 네. 실적이 좋을 게 다 예상이 됐던 거라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 이런 게 좀 네, 섞여 있지 않을까? 네, 그것도 네. 맞는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어제 사실은 이제 실적은 장 끝나고 나오고 네. 시장은 이미 끝난 거잖아요. 맞아가 네. 끝났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 걸 미리 예견해서 빠진 거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을 보고 빠진 거로 착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게 S&P 500 지수의 흐름인데요. 5일 연속 올라가고 6일 만에 빠진 거예요. 보신 것처럼 예, 이게 색깔이 이제 한국식이죠. 그래서 사실은 보통 5일 올라가면 하루 빠집니다. 보통 아니요. 그냥 어느새 5일이나 연속 올랐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냥 이거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5일 올랐다는 거 아무도 모르시는데 실제 다우 S&P 500 나스닥 3대 지수가 똑같이 5일 연속 올라왔습니다. 사실 6일 동안 올라가는 건 그렇게 드문 일이기 때문에 한번 쉬어준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쉬어준 거다 보니까 뭐 실적 관련해서 빠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 빠진 것은 많이 올라가고 약간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뭐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어제 하락의 주된 주범이 누구냐면 예, 빅테크죠. 빅테크. 빅식스. 테슬라 빠졌고요. 아마존도 빠졌고 페이스북, 구글. MS, 애플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약간의 시장 하락을 주도했다고 좀 보시면 좋으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실적 때문에 빠졌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장전의 흐름이니까 여러분도 네,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일단 장 마감 후 실적이 나왔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제가 쭉 둘러본 바에 의하면 애플만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오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또 하나 기사가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빅테크에 대해서 혹시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고평가되지 않았다? 않았다. 적정하다? 네. 그럼 슈카님도 적정하다? 저는 저도 고평가로 생각하진 않고요. 고평가라기보다는 네. 그 많은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거를 혼자 쪽쪽쪽쪽 다 빨고 있는 게 아닌가요? 그냥 가져가는 게 쪽쪽쪽. 예. 뭐 60% 70%씩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쪽쪽 빠르고 있다. 예. 근데 실제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 사실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기사가 좀 파다했습니다. 월가에. 이제 월가에 수많은 기사가 나오는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 기업들이 너무 고평가되는 게 아닌가 하는 기사가 나오면 네. 주가에 좀 영향이 있거든요. 그 기사 중에 일부를 가져왔으니까 여러분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보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에 들어오게 되면 나스닥 100 지수에 보게 되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 에이주, 시주, 테슬라까지 포함해서 6개의 기업이 나스닥 100의 49%입니다. 와. 나머지가 아더스가 51%예요. 와, 저 정도인지 몰랐네요. 네, 그러면 S&P 500에는 약 25%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당하다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스닥 100에 고작 6개 기업이 반을 차지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94개는 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네. 또 민망하잖아요. 그런 게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전체 통틀어서 그냥 통틀어서 한다고 그러면 보통 정규 거래 종목이 한 8,000개 되거든요. 네. 8,000개 중에서 이 6개 기업이 1,200개 시총하고 똑같습니다. 이야. 그럼 1,200개 기업들은 뭐 하는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런 예, 참 자괴감이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좀 그런 타이가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빅6의 시가총액 10조 달러입니다. 오늘 날짜로 보게 되면.
10조 야, 달러면은 1경 2천조 원 되겠죠 대략. 네. 우리 원으로 치게 되면 보통 경이란 말 별로 안 쓰지 않습니까? 많이 안 쓰죠. 나는 뭐 돈을 1경 보고 싶다 이런 말씀 안 하잖아요. 경은 저희가 보통 국가 부채 될 때 몇 경짜리다 이런 걸 쓰는데. 근데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10조 달러 보여주고 있는데 2년간 두 배로 급증한 거예요. 시총이. 그러면 이제 네. 주가가 두 배 올라왔다는 거죠. 그럼 과연 두 배의 급증이 합당한가라는 기사 제목으로 나온 건데 하필이면 애플을 예를 듭니다. 여기서 네. 제가 원문을 다 풀어왔으니까 그러면 그냥 네. 보시면 좋아요. 네. 애플의 현재 매출과 순이익이 3,550억 달러에 86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3,550억 달러, 순이익이 860억 달러죠. 근데 2년 전에 보게 되면 2년간 두 배 올랐으니까 진짜 두 배 정도의 이익이 나왔는지 보는 겁니다. 2019년 매출과 순이익이 2,600억 달러에 550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매출과 순이익이 2년간에 20, 30%가 증가한 거예요. 네. 근데 주가는 얼마 올라왔냐? 2019년 연말 딱 12월 30일 주가가 65달러입니다. 근데 사실 연초로 보게 되면 35달러입니다. 네. 그런데 현재는 140달러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매출과 순이익이 고작 이거 올라왔는데 주가는 이미 두 배 이상 올라왔다는 거예요. 두 배 내지 세 배가. 네. 이게 합당한가를 가지고 이제 서로 막 싸우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틀린 얘기 아니죠.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심지어 테슬라 말이죠. 현재 시총이 6,200억 달러인데 현재 매출이 40억 달러입니다. 분기 매출 10억 달러 찍었기 때문에 곱하기 4라면 40억 달러인데 40억 달러 155배입니다. 지금 현재 시총이. 네. 그럼 이렇게 많은 멀티플을 주는 게 과연 합당한가? 라는 거죠. 그래도 혹시 싸 보입니까? 아니 적정해 보입니까? 저는 그래도 사실 저 수치의 일부는 저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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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그래도 적정한 것 같아 보였어요. 저는 저 생각을 예. 한 5년 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역시 사람은 너무 시대를 앞서가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5년 전부터 5년 전에, 했다가 5년 전에 벌써 3,550억 달러를 예, 계산하시고 그 뒤로 한 10배 오르더라고요. 10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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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 이게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실 제가 지난번에 초반에 이 3% 초반에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미국 주식은 자판기가 아니거든요. 네. 동전을 넣으면 반드시 커피 캔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위헌해야 된다. 자로 된 듯이 한다고 그러면 버진그라틱 매출이 없는 기업이 어떻게 지금 현재 주가가 그렇죠. 형성이 되겠습니까? 예, 예. 꿈과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 성장성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맞지만 실제 얘기하는 거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성을 갖고 와서 미리 땡겨온다 그러면 뭐 3배, 10배도 못 가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아 물론 이것도 맞지만 한편은 맞지만 그래도 이거보다는 성장성을 높이 평가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애플에 대해서 팬심 같은 거 고려한다 그러면 주가는 이 정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가 어제는 파다해지면서 약간의 그 진짜 봤더니 아 20, 30% 올라온 것 같고 주가 3배 올라왔다?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싶어서 약간의 조금 뭐랄까요?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 보였거든요. 근데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주식은 좀 유연한 사고방식 갖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가볍게 그냥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어제 기사가 되면서 이 거품이 언제 꺼지지? 라는 그런 공포심이 약간 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종목주에 밀렸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꿈과 희망들이 여기에 희망들이 포함되지 않은 거니까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아 이거 혹시 여러분들 이것만 보시고 또 애플 팔아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럼요. 우리가 봐. 네, 그런 이런 기사를 갖고 왔다. 예. 어제 이런 기사가 미국 시장에 좀 많이 알려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웃자고 한 소리가 아니라 진짜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한 5년 전에 했었어요. 네. 아니 그 얘기는 저도 슈카월드 때 몇 번 들었었어요. 예. 방송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네. 이거를 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저를 예. 저는 진짜 요만큼 먹거든요 하루에. 예. 근데 이렇게 찌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이런 그게 무슨 비유가? 그만큼 굉장히 자주 드시는 거죠. 매 시간마다 드시던지. 순간 당황스러워. 매출과 이익만큼 주가가 반영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예. 제가 이제 아 적게 쉽게, 드셨는데 쉽게, 나는 쪘다.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설명드린 거죠. 예. 예. 물론 이만큼씩 자주 먹겠죠. 30번을 먹겠죠. 근데 일단은 예 그렇다는 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예. 아무리 꿈과 희망이더라도 숫자는 꼭 챙겨 보셔야 돼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숫자는 꼭 챙겨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매출과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면 꾸준히 증가하고 향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저는 멀티플 더 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게 주식이니까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지금 이제 오늘 기사의 가장 주된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영국이 보시는 것처럼 델타 변이 확진자가 급감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 저 특유해요. 네. 줄어든 겁니까? 예, 7일 동안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지금 화요일 날이 45,558명인데 오늘자 23,511명으로 49.5%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저기 총 숫자가 아니라 하루 확진자 예, 하루 확진자 수예요. 아. 그래서 일단은 그 감소하는 모습이 뚜렷하기 때문에
델타 변이가 잡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보는 국가가 영국이 대표적이에요. 예를 들어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떤 델타 변이에 그 대응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델타 변이가 감소하는 건 맞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경제 재개에 대한 그런 흐름이 빨라졌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델타 변이가 늘 얘기하지만 이게 사실은 뭐 중증 환자라든지 네. 아니면 사망하는 게 적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게 안 하다 보니까 10대 어린 분들이 많이 감염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금방 또 이 완치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거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 이제 어제 짝에서 한 가지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한 걸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어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뭐였냐면 갑자기 중국의 3대 전기차 업체가 주가 급락을 했어요, 어제. 아. 네. 리오가 7.5%, 리오토가 9.1%, 샤오펑은 13.5% 급락했거든요. 네. 기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 거죠? 예. 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중국의 규제가 전기차 산업으로 올지 모른다는 공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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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이것도 사실은 정확히 나온 기사가 아니고요. 뒤지고 뒤져서 나온 어떤 아. 그런 우려감에 속힌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의미 없는 하락이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이제는 너무나 놀랬기 때문에 중국 규제 때문에 뭔가 조금 올 것 같아 나한테 규제가 올 것 같으면 주가 미리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사실 중국 기업에 대한 상당히 걱정이 좀 몰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다행스럽게 오늘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석유 업체가 반등하고 있고 중국의 모든 게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샤오펑 매도하고 싶어요. 손절하고 싶어요. 너무 무서워서 하시는데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적과 무관한 내용 주식을 한 팔아버리면 그게 또 기억 속에 나오면서 계속 그렇게 반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됐든 간에 실적이 좀 못 나온 모습 보이면 그때 매도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중국의 규제 때문에 전기차의 자동차의 기업을 파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등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한 대부분의 하락폭에 한 3분의 1을 메꾸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애플 실적부터 볼 건데 애플 실적을 보여드리고 제가 주된 것만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네. 다 좋았으니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아이폰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49.8%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아이폰이 50% 이상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도대체 어느 분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려고 했어요. 혹시 주변 분 중에 막 나올 때마다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신제품을? 아니 이게 좀 싸면 나올 때마다 살 텐데 아이폰 가격이 100만 원 중반대에서 200만 원까지 하죠. 예. 근데 많이 팔린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레이트 차이나 그러니까 그 중화권에서 58.2%의 아주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게 두 가지 핵심입니다. 야. 중화권에서 이게 사실 중국에서 많이 팔렸다는 게 물론 다른 것도 많이 팔리겠지만 58.2%는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폰이 죽지 않았다. 아직까지 살아있다. 이 팬심 살아있고 또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그 아이폰 쓰신 분들은 딱 뒤에 보면 딱 로고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딱 덥지 않잖아요. 네. 그런 팬심들 상당히 좀 높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진율이 말이죠. 마진율이 43%입니다. 이렇게 많이 남깁니다. 야. 네. 저게 진짜 땅 파서 기업장 그러니까, 사는 거 아닌가? 네, 엄청나게 많이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아이폰이 거의 이렇게 큰 높은 이익을 남겨주는 그런 제품이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대단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도 예상이 틀린 게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고 네. 중국의 애국 소비 열풍이 불면서 예. 사실 아이폰도 좀 타격을 받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겉과 이 마음은 좀 다를 수도 있죠. 다를 수도 있다. 아이폰이 50%가 상승하리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가 스마트폰 시대가 포화 상태인데 이제 팔리겠냐 했지만 계속 팔려요. 계속. 그리고 숫자 보게 되면 지역도 아메리카가 31.8%, 유럽도 33%, 그다음에 일본 30.2% 다 많이 팔립니다. 전부 다. 와, 저것도 신기하네요. 근데 아까 축하님 말씀하셨죠. 이게 10만 원, 20만원짜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팔립니다. 근데 제가 저것도 그 옛날에 스티브 잡스 우리 형이 네. 돌아가셨을 때 제가 저 생각을 했어요. 계속 뭔 옛날부터 생각을 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스마트폰 포화다. 이제 뭐 더 이상 넥스트가 없지 않냐 라고 말하고 지금 2021년인데 50%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의 스마트폰의 교체는
배터리가 닳거나 이게 아니고 네. 신제품이 나오면 교체하는 그런 교체하는. 수요가 많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렇지만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데 밀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팀쿡이 이 한마디 했습니다. 9월에 성장률이 그리 강력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9월 달에 칩 부족 이런 거 나와주면서 약간의 그 생산에 대해서 약간 조금 안 좋을 것 같다는 뉘앙스의 발언하는 바람에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작 1% 빠지는 거니까 크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장님 50% 상승했는데 아우 우리 9월에는 한 40%밖에 성장 못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죠. 그런 느낌이죠. 그럼. 정확히 얘기하면 30%대로 얘기했죠. 30%대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자비가 없습니다. 그 맞아요. 보통 이제 전문용어로 짤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알짤 없는 거죠. 너희 왜 30%밖에 성장 못해? 예, 50%도 할 수 있는 놈들이 왜 이렇게 부족하군? 뭐 이런 예,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 뭐 두 분 다 뭐 전교 1, 2등 하셨음 계시겠지만 네? 두 분 다 전교 1, 2등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예, 그런 거잖아요. 뭐 막 전교 1, 2등 하는 사람들한테 막 예? 그 전이죠. 전교 10등 하는 분한테 왜 1, 2등 못하냐 이렇게 막 다그치는 거죠. 너 이 자식 두 문제가 틀려. 그러니까 너 돌았구나. 네, 그런 거죠 지금. 그렇게 보시고요. 그런데 네. 이제 주가 빠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적이 엉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지금 방금 전에 나왔던 다섯 개 IB의 의견을 갖고 왔는데요. 보신 것처럼 전부 다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파이퍼 샌들러가 160에 160으로 올렸고요. 쭉 보시면 가장 높이 올린 게 도이치뱅크가 165에서 175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나쁜 게 아니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실적을 보신 다음에 주가 밀릴 때 이게 진짜 안 좋아서 밀리는 건지 아니면 차익이 나오는 건지를 알려고 그러면 바로 IB의 의견을 보시면 좋습니다. IB가 의견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럼 조정된 의견을 보시면서 아 좋았던 거구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애플을 봤고요. 두 번째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은 정말 뛰어난 실적을 발표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파란색 친구만 보시면 좋아요. 전년 동기 대비 EPS가 10달러였습니다. 10달러. 근데 이번에 19달러 예상했고요. 실제는 27달러 나왔기 때문에 와. 거의 뭐 이거는 예상이 두 배였는데 실제는 세 배가 나온 거죠. 작년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EPS가 증가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럴 수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정말 비인간적이죠, 굉장히. 정말 비인간적이죠. 그다음에 전체 광고 매출이 504억 달러로 해서 광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9%가 증가했습니다. 아니 이게 2011년 상장한 기업이거든요. 10년 된 기업인데 아직도 전년 동기 대비 69%씩 증가한다는 거죠. 그다음 유튜브 매출이 역시 83%가 증가하는 83%. 제가 1부에서도 얘기했는데요. 우리 그 유튜브에서 산정하는 3프로 TV 그 광고 단가. 네. 그렇죠? 나왔습니까? 뭐 이거 조회수마다 주시는 거 있거든요. 네, 유튜브에서. 네. 83% 제가 딱 기억하고 있으니까. 네, 뭐 우리 9월 달에 한번 네. 8월 달이나 그래서 아마도 우리 예, 우리 축하님께서는 아마 0.001%는 여기 기여한 게 아닌가 제가 보고 그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닌가? 그 대단한 거죠. 재벌이죠.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예, 근데 솔직히 이 70억 달러 수치가요. 넷플릭스 전체 매출과 똑같습니다. 와. 전체 매출과 똑같은 부분을 단 유튜브 하나 한쪽에서 매출을 올린 거죠. 굉장히 큰 어떤 실적을 봤다라고. 저 빅테크 보시면. 기업들 성장률을 보면요. 다 무슨 스타트업인 것 같아서. 맞아요. 그렇죠. 맞죠. 예. 신규 상장 종목들이 나오는 그러니까요. 그런 퍼센테이지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본부장님 알파벳 저런 정도 숫자면 진짜 슈퍼 서프라이즈라고 말해도 이거 될 만한 숫자 아닙니까? 예. 이걸 전문용어로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초울트라 메가톤급 실적이죠. 아 그냥 슈퍼가 아니라 네, 그냥 슈퍼 초울트라 메가톤급. 아 슈퍼는 진짜 이 걸맞지 않은 실적. 맞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너무 좀 겸손한 단어를 얘기했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내세운 게 뭐냐면 유튜브 숏 있지 않습니까? 숏? 네. 숏 있습니까? 숏 보시죠. 예. 조회수가 1일 조회수가 150억 회를 지나오면서 아, 150억 회 네. 지나오면서 지난 3월달 65억 회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 이게 딱 광고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만큼 많이 보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광고 수익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 욕심이 광고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60% 70% 성장하고 더 하겠다고 지금. 네, 더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3%가 올라가면서 또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역시 오늘의 이제 이거는 구글은요. 발빠르게 IB가 의견을 냈는데 모두 12개의 IB가 의견을 냈거든요. 100%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12개 다 완벽하게. 예, 예. 근데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올린 IB 말씀드리면 IB 중에서 서스케나나 IB에서 무려 3,600달러를 제시하는 게 나왔고 거의 지금보다 한 900달러, 1,000달러를 높이 잡은 겁니다. 예, 상당히 높게 잡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역시 광고에 대한 매출을 크게 높이 평가했던 그런 모습을 예. 보여줬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기업이 MS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4분기 실적인데요. 보신 것처럼 다 좋았습니다. 다만 조금 발표하고 나서 조금 주춤했거든요. 주춤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다 완벽했는데 지금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42% 똑같아요. 그다음에 순이익도 거의 50%에서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숫자가요. 보통 두 자리예요. 야. 기본적으로. 뭐 1% 2% 아닙니다. 70% 보다 보니까 47%는 그러니까 좀 부진한 것 같은데요. 작아 보이죠. 부진하는 것 같은데. 부진해 보이잖아요. 찍기려 되는 거 아닙니까? 부진해 보입니다. 그런데 엑스박스 콘텐츠 및 서비스 수익이 4% 감소했다는 기사가 나오자마자 저런 네. 바로 이제 하락 전환하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공부를 안 했네. 네. 3% 때문에 네. 4% 감소. 그랬는데 일단 보고 나니까 아이 고작 엑스박스 요거 4%가 뭐가 의미가 있냐 해서 지금 플러스권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실제 많이 빠졌던 이유는 뭐였냐면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S&P 500이 16% 올라왔거든요 올해. 네. 근데 이거는 거의 30% 올라왔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기사가 나오고 나서 약간 물량이 나오는 그런 모습 보인 거니까 이것도 그냥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7개 IB가 의견을 냈는데요. 전부 다 의견을 올리는 모습, 목표주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가장 많이 올린 직거사가 로잔블라트 IB라고 하는 해서 올렸는데요. 349달러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CT가 411달러가 있네요. 실시간으로 변하는 숫자입니까? 예, 411달러가 나왔습니다. 경마하는 것처럼 올라가네요. 제가 이때 못 봤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제가 오기 전에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딱 10분 전에 갖고 온 겁니다. 왠지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사무실에. 그래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최근 데이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다시 한번 정정합니다. 411이 최고가였습니다. 자 그럼 스타벅스 한번 보겠습니다. 스타벅스는 실적이 잘 나왔죠. 왜 얼마나 잘 나왔냐면 전년 동기 대비가 마이너스 0.46이었는데요. 지금 1.01이 플러스 나왔으니까 잘 나온 거 되게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의 동물점 매출 증가율이 83% 똑같이 그 다음 미국 외에는 41% 중국은 19%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실제 중국은 작년도에는 오히려 19%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네. 굉장히 또 한번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스타벅스 상당히 일조했다고 좀 실적이 일조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문제가 뭐냐면 다만 중국의 다음 분기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중국에서의 그 판매가 워낙 아시겠지만 중국의 토종 브랜드가 되게 많은가 봐요. 네네. 물론 루이지 커피는 맛이 같지만 해서 일단 막 공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약간 낮추다 보니까 문제가 돼갖고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3%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우리 교수님이 늘 두려워했던 그 브라질의 한파 때문에 아라비카 원두가 지금 수급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예. 우린 이미 14개월 물량을 받아놨다는 거예요. 받아놨다. 네, 받아놨다. 우리가 누구냐? 스타벅스다. 뭐 어제 오늘 팔 거 어제 가지고 이러지 않는다. 하긴 그렇겠죠. 예, 14개월 동안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 발표하면서 이런 브라질 한파에 대해서 상당히 대처 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우리 커피는 4,100원까지는 계속 유지할 거고 네. 일단 1년 2개월 동안 14개월치 그러니까 저 신선하지 않은 것 같고 좀 이런 느낌 살짝 있긴 한데 아 그럼 상관 없는 거겠죠? 그렇습니까? 원두 유통 기간을 몰라서 대신 우리 3%에는 아시잖아요. 운조 커피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운조 커피가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것까지 생각 못했는데 이 커피가 오래된 커피 이거 구우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타벅스는 네. 이게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아니죠. 그냥 생활 상식 네. 사면 네. 말씀드리면 전 세계 모든 물량을 쏟아 부어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커피 맛이 동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원두라는 게 그때 그 어떻게 보면 열매가 네네. 상태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타벅스는 로스팅을 깊이 볶아요. 그러면 표준화가 좀 된대요. 그걸로 어떻게 보면 맛을 유지시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별거 아니고 와인 같으면은 연도가 네. 있는데 1971년산이 네. 있고 76년산이 있는데 스타벅스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게 또 없긴 없어요. 하네요. 네. 그래서 진하게 볶아요.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도한 TMI였네요. 아니 저는 왜냐하면 커피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 예, 교수님 예.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얘기라서 오늘 다시 한번 인증을 얼굴 빨개져갖고 오늘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심각하게 들으시면 안 되는 게요. 네. 정확하지 않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네. 제가 좀 그 ARKK에도 포함이 돼 있고 또 개인분들이 많이 보유한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로 드립니다. 텔라닥 원격 의료하는 기업인데요. 텔라닥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못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원래 마이너스 0.54였는데 0.86까지 빠지는 그런 이익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사실 이제 리본고에서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인수하면서 적자가 커진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싫어하진 않다고 보십니까, 교수님은? 하, 애매하네요, 진짜. 제가 보기에 네. 솔직히 저는 이제 인수 당시에 네. 텔레닥도 역시 그 얼마 안 된 기업이고 예. 미문고도 마찬가지인데 얼마 안 된 기업이 얼마 안 된 기업 인수해 갖고 이게 뭐 자금 난도 겪을 수 있고 뭔가 좀 불안해 보였는데 실제 이제 적자가 커진 게 맞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게 나중에 시너지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텔레닥 자체가 텔레닥이 안정화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텔레닥의 지금 주식을 지금 현재 반토막 났거든요. 주가가 네. 많이 물려 있으신데 이 회복이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얼마 안 된 기업이 얼마 안 된 기업 인수할 때는 조금 그런 기업들은 조심하자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렇죠. 물론 원격으로 좋죠. 좋은 기술이고 한데 일단은 뭐 돈 버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돈을 더 쓰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주가 아직 많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분기 전망도 적자폭이 커진다고 전망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당분간 주가가 재미없는 걸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사를 봤고요. 여러분들 출발 상황을 볼 건데 먼저 10시 반이네요. 예, 예. 시작했습니까? 예. 네. 시작했습니까? 그럼 미리 네.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네, 저는 안 보입니다. 지금 제가 하도 시간을 보니까 저기 교묘하게 조명을 막아놓으신 것 같아요. 지금 10시 반 딱 시작했습니다. 네, 하여간 농담이고요. 네, 지금 잠깐 시세가 안 들어오니까 들어온가요? 지금 야구가 시세가 좀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맵을 먼저 보고 예, 예. 오겠습니다. 자, 실시간 맵을 볼 건데요. 아, 눈에 띄는 종목이 딱 있습니다. 구글이 3.56%의 정말 강한 녹색불을 켜고 있고요. 야, 거의 에메랄드 옥빛이네요. 예, 그렇죠. 너무 환하죠. 눈이 확 띄는 모습이고요. 페이스북은 실적 발표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올라갑니다. 1.5%. 페이스북은 오늘 잠 끝나고 나오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은 1.46%에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는 것 중에서 이렇게 빨간 거 있지 않습니까? 스타벅스 이런 거 다 실적이 안 좋아진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간단히 보시고요. 다시 한번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야후가 조금 되게 느린 것 같아요. 네, 들어왔습니다. 출발 상황이 S&P 500이 0.18% 플러스고요. 다우가 0.06% 소폭 플러스, 나스닥이 0.47%로 좀 그나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했던 부분들을 좀 오늘 메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나스닥만 1%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제 좀 안 좋았던 기사 때문에 빠진 거기 때문에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페이스북이 좋은 시적 발표하면서 대부분 하락을 메꾸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움직이는 종목 하나 볼 건데요. 보잉 한번 보겠습니다. 또 관심 높은 기업이죠. 오늘 좀 이거 확인을 했는데 실적 잘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봤습니까? 예, 네, 좀 봤어요. 미리 살짝. 네. 미리요? 예. 이 얘기하시면서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예, 우리 예. 교수님은 하여간 혼자서 이런 것도 잘 챙기시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하고 들어가시지. 시간이 괜찮으시면 한번 볼까요? 아, 예, 보십시오. 예, 보십시오. 보시죠. 맥도날드부터 볼 건데 맥도날드가 2.11 예상했는데 2.37이 나와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미국의 동물체 매출도 역시 25.9%가 증가하는 기업 모습 보였고요. 글로벌 매출은 40.5%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점포들과 체인점이나 이런 그 뭐라고 그러죠? 프랜차이즈 이런 네. 기업들은 보통 동률 점포 매출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각각의 매출을 평균화 시킨 거기 때문에 그렇게 수치가 나온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잉인데요. 예, 보잉. 우리 교수님 보신 것처럼 지금 현재 원래는 예상이 83센트 적자였거든요. 네. 근데 0.40 플러스 나온 거예요. 와, 진짜 잘 나온 거죠. 일단은 여기 기사에 의하면 항공기에 제트기에 대한 인도가 조금 그 좀 실적이 기여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만약에 경제가 재개되면 여행 속도가 여행이 다시 한번 재개가 되고 항공기도 많이 팔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이자 역시 10센트가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 0.97 나왔는데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코로나19 백신 때문에 지금 주가 올라간다는 거 실적이 좋았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약간 비슷한 이름 두 기업이 같이 나왔는데요. 스포티파이가 있고 쇼피파이가 있어요. 두 아시죠? 스포티파이는 네네. 음원 기업인데 이 스포티파이는 오늘 제가 봤는데 그 음원 구독자가 숫자가 좀 줄었더라고요. 네. 일단은 이거는 아시겠지만 뭐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이 구독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바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반면 쇼피파이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코로나19에 가장 수혜줍니다. 보통 제가 뭔가 온라인을 판매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보통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만들거든요. 그런 기업인데 실적이 0.97 예상했는데 2.24가 나와주면서 잘 나온 모습이었죠.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린 거라서 요 정도 보시면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마텔 혹시 아십니까? 마텔? 마텔이요? 그 바비 인형. 예, 바비 인형. 바비 인형 네.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 제가 그걸 왜 좋아해요? 잠깐만요. 아니 누나 아니 그냥 어렸을 때 부모님은 몰래 이렇게 좋아하시고 그랬어요. 그것도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네, 무슨 얼굴 봤더니 제가 괜히 물어봤더니 마텔. 너무 그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 그런 뜻이 아니라뇨. 하셨습니다. 뭐 그런 뜻도 저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취향은 뭐 다양하니까. 제가 실수했습니다. 마텔이 좋은 시적을 발표했습니다. 왜냐면 일단 장난감 만드는 기업인데 애들이 뭐였겠어. 밖에 못 나가니까 집에서 가지고 논 거예요. 바비 기능 같은 거를. 그러다 보니까 많이 팔렸고요. 실제 실적 좋았고 주가도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텔 주식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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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3부 지금 10시 35분으로 미국 시장도 이제 약간 강세로 시작했죠. 실적 시즌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뭐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뭐 미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네. 빅테크들은 특히 뭐 여전히 좀 실적은 강세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우리 글로벌 라이브 애청자분들은 마음 편히 주무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좀 놀랐던 게 뭐 우리 이번 분기에 50% 성장했지만 다음 분기에는 조금 못할 것 같아. 한 35% 이러니까 주가가 네. 떨어진다는 말을 보고 그러니까요. 참 많이 버는 기업이 더하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니 스타트업보다 더 성장을 하면 어쩌자는 건지. 예,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3부 함께 했고요. 저희가 광고 하나 할 게 있는데요. 자, 제 앞에 있는 요거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설명을 들었는데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유안타 증권에서 실전 투자 대회 국내 주식입니다. 총 상금 1억 943만 원을 걸고 여러분과 함께 실전 투자 대회를 하겠다. 투자 대회 이름이 T레이더 배틀 3프로 TV 리그. 3프로랑 관계가 있는 거군요. 3프로랑 관계가 있군요. 3프로 TV 리그 무슨 뭐 스타 리그도 아니고 이름을 붙인 유안타 증권의 실전 투자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참가 신청은 9월 30일까지고 대회 기간은 8월 2일에서 10월 30일. 8월, 9월, 10월 3개월 안에요. 3개월이니까 T레이더 배틀 앱 다운로드 받으시고 들어가시면 이제 공지 사항을 보시면은 또 3프로 TV 제휴 코드를 등록하면은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총 1억 900만 원 상금의 파이널 라운드도 우리 제휴코드를 넣으면 중복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증권사 다닐 때 이런 모의투자 대회 네. 특히 대학생 대상으로 예. 많이 했었거든요. 와 그럼 수익률들이 1등 하시는 분 수익률을 보면 1000% 넘고 상상을 불허하는 예. 수익률들이 나오시더라고요. 이번 유안타 증권이 하는 이번 실전 투자 대회에도 많은 분들이 참가하셔서 뭐 1등 상금이 500만 원, 2등 상금이 200만 원, 이렇게 100만 원 단위 몇백만 원 단위의 상금을 드린다고 하니까 돈도 받아가시고 투자하는 어떤 연습도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도 좀 저 한번 해볼까요 진짜? 1등 하시면은 네. 하나 쏘시는 걸로. 아 왜 1등 쐈는데 제가 왜 쏴요 또? 이렇게 그 돈으로는 자비가 없는 아까 장무석 본부장님도 실적에 자비가 없다 그랬는데 역시 뭐 피도 눈물도 없는 뭘 또 이렇게 몰아가. 알겠습니다. 저희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번 3부 미국 주식에 비치다의 장무석 본부장님이셨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뜨거운 날씨 뭐 미국 주식 실적은 계속 뜨겁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도 계속 쭉쭉 뜨거워서 뭐 3300, 3400 얼른 가서 우리들 모두 부자 되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내일도 날 더울 텐데 뭐 우리 저희 교수님과 저희는 또 내일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미치겠어요. 계속 실시간 채팅창에서 바비 정호라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그러네요. 저희 박정호 교수님이 오늘로 성을 바꾸셨답니다. 바비 정호, 바비 정호 교수님과 저 슈카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